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여러분들께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긴다는 것은 제가 두차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용인 특례시장에 당선된 이상일 용인시장이 기흥에서 원산까지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새로운 그러한 정보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전에 지난 정부에서 K반도체 벨트라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용인 특례시장이 기흥에서 원산까지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는데,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용인시장인, 이상일 용인시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자, 민선 8기 용인 특례시장 취임 50일 기념 언론 브리핑에서, 자, 여기 기흥 반도체에서, 자, 이쪽으로 연결돼서 이쪽이 처인구 원산면에 있는 L자형 벨트로 해서,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미래형 복합도시 플랫폼 시티를 조성하면서 개발 이익금은 현재 모두 용인시에다가 재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용인 플랫폼 시티와 함께 반도체 산업의 든든한 배후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용인시의 구상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플랫폼 시티에서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를 거쳐서 원산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르는 이른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취임 50일을 맞아서 진행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서 용인이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잘 들어보셨죠? 이 용인 특례시가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 같은 구상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용인시는 L자형 반도체 벨트가 구축되면 관내에 1,300여 개 기업이 입지해서 7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SK하이닉스 반도체 주변을 중심으로 또 안성시를 중심으로 해서 토지 투자 분석과 투어 그리고 돈이 될수 있는 땅을 연구하고 있는 데가 바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인시와 안성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랫폼 시티 기흥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연결 구상을 발표했는데 이상일 용인시장은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를 거쳐서 원산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르는 L자형 반도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이전 정부에서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여기 기흥에서 용인까지 연결하는 이런 L자형 벨트를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이 되겠고, K반도체 벨트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런 내용은 다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취임 50일 맞아서 이상일 용인특별시장은 용인이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가 되겠다고 했다면서 구상을 설명을 했는데, 플랫폼 시티가 향후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되도록 한뒤 반도체 관련 기업을 유치해서 이들 기업이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원산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크로스산단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벨트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기흥 삼성전자에서 원산면 반도체 클러스터를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게 바로 반도체 고속도로의 노선이면서 여기 지금 손가락으로 보이고 있는 데가 기흥입니다. 기흥 반도체에서 자, 이쪽으로 이동 남사쪽으로 해서 쭉 넘어와 가지고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L자형 그런 벨트를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이고 지금 여기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반도체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고속도로는 기흥 IC를 거쳐서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거쳐서 백암을 거쳐서 중부 고속도로에 일죽으로 연결된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두 품은 유일한 그런 용인 특례시라고 하면서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집적화하면 반도체 중심 도시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상일 용인시장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L자형 벨트가 구축되면 관내에 1,300여 개의 기업이 입지해서 7만 3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용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장 시정 비전을 함께 만드는 미래의 그런 미래 용인 르네상스로 정했다고 하면서 용인을 더 발전시키고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그러한 민선 8기를 이끌어가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L자형 벨트와 더불어서 김영선 박사와 함께하는 용인 안정시 토지 투어 및 현장 답사,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용인 안성시에서 저와 함께 좋은 땅 찾는 방법과 그리고 돈 드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현장 토지 투어가 2022년 9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안성시 토지 현장 말씀이 토지 투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투어에 현장 답사에 또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와 안성시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와 안성시 토지 투어에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기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말씀드리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용인시장은 기흥에서 원삼까지 이제 K반도체는 정부적인 차원이고 용인시 자체적으로는 기흥 삼성에서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까지 이르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로서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와 관련돼서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L자형 반도체, 그래서 용인시가 반도체의 그런 세계적인 우뚝 설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이상일 용인시장의 L자형 그런 반도체 벨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